우리는 가을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뚤귀뚤 소리에, 아, 가을밤이 깊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귀뚜라미는 1년을 사는 곤충인데요. 바로 가을에 귀뚜라미들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고, 밤이 되면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밤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노래를 부르며 암컷 귀뚜라미를 찾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귀뚜라미의 친척들은 메뚜기, 방아깨비, 여치, 배짱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도 이런 메뚜기목 곤충들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더듬이는 가늘고 길며 뒷다리는 크고 두꺼워서 점프도 잘합니다. 한 가지 다른 곤충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수컷 귀뚜라미의 날개는 매우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두 날개를 비비면 귀뚤귀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뚜라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도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